자, 이번 시간에는 점사분음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점음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음표의 오른쪽에 점이 붙어 있으면 원래 길이의 1.5배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보시면 점이분음표가 있고 점사분음표가 있죠. 그래서 점이분음표는 다르게 악보를 표현하면 이분음표와 사분음표를 붙임줄로 연결해주면 점이분음표와 같은 길이가 됩니다. 둘다세 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치고 둘 셋은 박자만 연장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점사분음표 같은 경우도 붙임줄로 표현하면 사분음표와 팔분음표를 붙임줄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박자 반이 되겠죠. 하나, 둘. 자, 두울 할 때는 음을 끊어주면 되겠죠. 하나, 두까지만 소리가 나면 되겠죠. 두울 할 때는 제 다른 음표가 나오거나 쉼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예비 연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붙임줄로 악보를 표현했고요. 아래쪽은 점 4분음표로 음표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연주입니다. 악보만 다르게 그려놓은 것뿐이죠. 자, 교재에는 다운로드 표시가 안 나왔는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악보에서는 피킹을 해야 되는 부분에 다운과 업 표시를 다시 해놨습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운업 규칙은 음표가 뒷박자, 우레에 나오면 다 업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게 4분음표가 됐던 8분음표가 됐던 업박자의 음표가 위치해 있으면 다 업으로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이제 석별의 정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석별의 정은 이제 못 갖춘 마디로 된 악보니까요. 세 박자가 부족하니까 셋을 세고 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앞으로 보시면 이제 여섯 번째 마디에 이제 점 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그다음에 8분음표, 8분음표가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도 다시 다운업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업 되겠죠? 자, 두 번째 나오는 8분음표가 두 울에 걸려 있으니까 업으로 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4분음표가 셋에 정박자에 나오니까 다운.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8분음표 두 개는 다운업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뒷부분에도 똑같은 경우가 나오니까 똑같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Sing in the Rain, 빗속의 노래. 자, 이곡 같은 경우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분음표와 8분음표가 붙임줄로 붙어 있죠. 그래서 두박 반이 됩니다. 자, 이 노래에 나오는 다양한 리듬을 제가 이제 위에 악보에서는 그냥 리듬 형태만, 같은 음을 가지고 리듬 형태만 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 악보에서는 교재랑 똑같이 연주가 되도록 악보를 그려놨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세에세 음표가 나오죠.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셋에 업을 들어가고, 넷은 다운업,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잘못하면, 하나, 둘, 셋에 치면 안 됩니다. 셋, 엣할 때 뒷박자에서 업피킹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박자 타이밍이 잘 맞으면
아래 악보대로 연습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리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 형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것도 멜로디로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또 멜로디로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네,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박을 머릿속으로만 세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하는 것처럼 입으로 크게 박자를 세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악보. 가장 아랫줄에 있는 악보죠. 이것도 리듬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작보로 그대로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가장 아랫줄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마디 리듬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보대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이 노래는 이제 G 메이저 키입니다. 한번 박자표 앞에 샵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파 자리에 샵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파는 다 파 샵으로 연주를 하셔야 돼요. 이 노래에 파가 나오면 낮은 파도 파 샵으로 연주하시고 중간에 나오는 파도 파 샵으로 연주를 하셔야 되고 높은 파가 나오면 파 샵으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제자리 음표가 나오진 않지만 혹시라도 뭐 제자리 음표가 파 앞에 나와야만 파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틀리기 쉬운 부분을 반복해서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곡 전체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곡 Take Me Home Country Road. 자, 일단 이 노래의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책에 처음에 시작 보면 도돌이표가 보이시죠? 근데 그 실제 모범 연주도 보면은 도돌이를 연주를 하지 않으니까 그 도돌이표는 지우세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있는 도돌이표 지우시고 저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도돌이표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돌이는 연주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시고 나면은 이제 달세뇨 알 피네가 보이시죠? 그러면은 1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세뇨로 돌아갔다가 2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피네가 있죠. 거기서 연주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한 다음에 왼쪽 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있는 세뇨에 있는 마디로 갔다가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피네가 써 있습니다. 거기서 연주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도 G 메이저 키입니다. 박자표 앞에 샵이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파가 나오면 다 전부 파 샵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중간에 보시면 이제 파 앞에 제자리 표시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전부 다 파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디 전체를 파로 연주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악보 표기가 잘못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 보시면
음표가 표시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2번 파트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손가락 왼손가락 움지가 숫자로 써 있는데 표시가 잘못됐어요. 책에는 3이 1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2번, 1번, 3번 손가락. 그렇죠? 앞부 표기에는 D 코드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D7스 코드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화면에는 코드표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D7스 코드를 누르고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자를 유의해야 하는 마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디를 보시면 자, 미, 솔, G 코드가 여섯 박자가 나오죠.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저 2분음표와 5음표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섯 박자죠.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시면 안 되고, 마디가 넘어가면 다시 하나로 박을 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18번째 마디. 세뇨가 시작되는 마디죠. 여기도 5음표와 2분음표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또 박자 유의해야 될 부분이 26번째 마디. 2페이지의 두 번째 마디죠. 자, 여기는 점 2분음표와 2분음표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이제 다섯 박자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이제 48마디 끝에서 두 마디죠. 뺀 마지막 두 마디. 자, 이거는 1번 파트, 2번 파트를 다 봐야 됩니다. 자, 1번 파트는 5음표와 4분음표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섯 박자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고 두 번째 박자에 4분 10표가 나오니까 손을 줄에다 올려놔서 음을 끊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2번 파트. 밑에 설명에 코드를 누른 채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도 D7스 코드를 누르시고 나서 앞에 쳤던 음들이 뒤에 가서도 울리도록 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고 둘부터는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쉼표가 있죠. 손을 얹어서 음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D7스 코드 눌러놓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Take Me On Country Road는 이제 박자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뭐 8분음표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박자는 어렵진 않은데 이제 2번 파트가 줄을 많이 건너뛰는 연주가 많기 때문에 실수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주하다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고 전체적인 연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부분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범 연주가 항상 오른쪽 위에 터치를 하시면 책을 쓰신 선생님이 이제 모범 연주한 동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이제 들어보시고요. 이 연주를 다 하시고 나서 연습을 끝 마치시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 마스터 하신 다음에 교재 2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